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호승 작가님의 산문집이에요. 저한테 지금은 마루가 가장 큰 위로이자 활력제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이제는 마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됐는데요.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날 하늘의 별이 되어준 그리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세대는 모를 거야.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알아? 모르지. 참깨거리라고 해서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는 시대에 살았고 그때는 SBS도 없었어요. TBC 아니? 모르지. TBC가 있었고 TBC도 그나마 없어져서 KBS 1, KBS 2, MBC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봤던 게 AFKN이에요. AFKN이라고 알아? American Forces Broadcast 어쩌고저쩌고. 이 AFKN이 즐겨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서미 스트리트 때문이었어요. 토요일날 오전이었나? 아침에 미군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던 미국 방송국이었었어요. 미국의 주요 드라마라던가 뉴스라던가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이 있었어요. 바로 참깨거리였죠. 미국의 그런 거리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거였는데 아이들 교육 방송이지만 어른들도 좋아하는 동화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엘머, 쿠키 몬스터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건 빅버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고 와봤어요. 항상 얘들아 진짜 세상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라고 했던 빅버드. 약간 목소리가 이랬어요. I'm gonna show you. Why are you crying? I'm sad because my best friend Snuffy is sad.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는 빅버드는 지금 시대로 치면 토토라 같은 존재? 사실 이름이 버드고 성이 빅인데 사람들은 다 빅버드라고 불렀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지난해 2019년 겨울에 빅버드를 연기했던 캐럴 스피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정말 놀랍게도 50년 동안 이 빅버드를 가면 속에서 연기를 했었대요. 4천 개의 샛노란 깃털이 붙은 빅버드의 키는 2m 49.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무게는 6.3kg.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녹화하면서 10분에서 15분씩은 꼭 쉬었다고 하는데 캐롤 스피니가 했던 말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건 사람들은 되게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나는 평생 어린이로 살았어요. 평생을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우리 빅버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빅버드도 마찬가지였지만 얼마 전에 작고한 엘리오 모리꼬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넬라 판타지 라라라라라라 그것도 그렇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I'm a poor la라라라라라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로버트 디니로의 어린 시절의 아역 배우가 발레를 하는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죠. 작은 구멍으로 보는 순간 거기서 춤을 추죠. 넬라 판타지는 미션의 테마곡이었죠. 엘리오 모리꼬네 또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것은 그거죠. 시네마 파라디소. 이 모든 음악들이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슬플 때 저한테 위로가 되셨어요. 그런 빅버드가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월트 디즈니예요. 저는 월트 디즈니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우 징그러워 그 쥐를 왜 만들어야 돼? 라고 했었대요.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지금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죠. 아마 저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클 줄이야. 혹은 내가 원하던 건 마블이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좋은 이유는 월트 디즈니의 수많은 명언 중에서 정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꿈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꿈은 꿀 수 있다면
그건 이룰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꿈을 꿀 수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꿈을 밀고 나갈 용기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월트 디즈니는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우리 마루도 가브리엘 코코 마루인데요. 그래서 마루를 가브리엘이라고 붙였거든요. 그 뜻은 가브리엘 천사처럼 신의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엔리오 모리꼬네는 신의 메신저로서 우리한테 정말 많은 용기와 사랑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가브리엘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게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있죠. 저한테는 많은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분인데요. 샤넬이 이렇게 말했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늘 달라야 한다. 내가 다르기 위해서 매번 애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기 위해서 안정되고 안착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가브리엘 샤넬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2019년에 안타까운 죽음이 한 분 있으셨죠.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백발의 칼 라가펠트의 죽음이었었어요. 칼 라가펠트가 아니고서는 가브리엘 코코 샤넬의 그 뒤를 이어서 만들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했죠. 1983년부터 샤넬과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샤넬의 CC 로고를 가져왔고 재킷을 다시 부활시켰고 샤넬 2.55백을 다시 부활시켰고 수많은 샤넬의 전설적인 것들을 다시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86세의 나이에 하늘로 떠난 우리 칼 라가펠트는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패션은 죽어도 스타일은 영원하다고 했던 가브리엘 코코 샤넬의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죠. 그 옷을 비싸서 입거나 유행이어서 입거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만큼 당당하게 내가 나를 표현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거를 입는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임금이 비싸다고 투명 옷이라고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칼 라가펠트하고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있었네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신해철 씨도 가브리엘 천사 신이 보낸 메신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상으로의 초대라던가 나라라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래가 아름다운데 신해철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복수는 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진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까지면 끝일 수 있지만 용서 다음에 해야 하는 행동이 화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신해철 씨가 우리에게 많은 노래와 이런 좋은 말들 글귀로 해서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또 한 사람의 가브리엘 천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힘든 날에도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꿈을 향해 달려봐요. 월트 디즈니처럼 말이죠. 꿈 같은 일이, 애니메이션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